얘기할 대화할 상대가 아무도 없네.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또 전 세계 풀스윙들의 어떤 축제죠, 약간. 오랜만에 나오는 트리플 A, S급 티어 게임이니까. 저번에 나온 뭐지? 아 뭐야 켰잖아. 지금 또 뭐? 저번에 나온 뭐야? 저거 호라이즌 제로던? 호라이즌 그거 말고 뭐 있지 않았나? 엄청 열심히 하신다는 거? 엘든 링. 엘든 링. 엘든 링. 엘든 링. 엘든 링도 간만에 축제였지만 엘든 링은 너무 고인물들을 위한 게임이라면 갓 오브 워는 플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한 번씩은 가슴이 뛰죠. 아 그래요? 고티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액박으로 안 내놓지? 그냥 물어보시잖아요. 갓 오브 워 5 지금 하다 왔습니다. 응? 뭐 몇 개 게임 그런 게 있어요. 이번 작 별로던데? 왜냐면 저분은 다른 게임을 좋아하시는 아이디기 때문에. 아 근데 이번 작 지금 초반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다. 어떻게 될지. PC로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독점작이라는 게 뭐 언차티드 뭐 몇 개 게임들이 있어요. 그거는 플스 퍼스트 파티에서 만든 거라서 소니에서 만든 거라서 다른 데 안 주죠. 줘도 나중에 주죠. 거기 토르가 나오는데 토르가 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드벤처예요? 네? 장르가 뭐예요? 액션 어드벤처죠. 난이도는요? 액션 RPG라고 해야 되나? 난이도가 다섯 줄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발코니어도 뭐라 해야 되나? 이 타격감의 작업실, 끝을 볼 수 있는 작업실 가야 되는데 제 작업실이요? 네 오셔야죠 하시나요? 오셔야죠 언제나 열려있어요. 피디님에게는 늘 열려있어요. 안 오, 이제부터 안 오면 피디님 탓이다. 진짜 선물 하나를 들고 갑니다. 갓 오브 라그나로크. 그래서 토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갓 오브 시리즈 1, 2, 3까지는 그 그리스 로마시나 그리스 시대인데 4부터는 북유럽시 나거든요. 오딘. 작가님 그런 욕심 없으세요? 스토리 원한 같은 이런 거 신화 이거 신화 배경인 거잖아요. 작가님도 뭔가 이 크리에이티브 게임 원한 같은 거를 하고 있죠. 그거 말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념 자체가 좀 특이한 개념이잖아요. 콘솔 게임 개념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저 진지하게 너티독 아세요? 너티독이 이력서 써보려고 라보 같이 찾아봤어요. 너티독이랑 산타모니카랑 안나푸르나랑 몇 개 있거든요. 너티독 갈아놓는 그런 회사 아니에요? 갈아놓죠. 락스타 게임즈랑 몇 군데 되게 진짜 추억 안 되나? 이러면서 알아봤어. 그런데 그런 데 팀으로 만드니까 사실 크리에이티브 팀. 이게 게임 화면이에요? 네. 이게 게임 화면입니다. 이렇게 떠들면서요? 토르와 싸우고 있구나. 약간 골든엑스 같은데? 진짜 골든엑스예요. 나 진짜 열받네. 아니 35년 전 골든엑스를 어디다 대요. 가도보 지금 고티 시리즈인데. 아 진짜 가도보 피규어 있죠. 가도보 4 피규어 있어요. 그 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는 피규어. 골든엑스가 가도보어보다 훨씬 더 명작 아니에요? 저도 많이 했죠. 하지만 그 너무 아득해서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고약하게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좋은 게 나와도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거 맛이 아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골든엑스의 그 네? 막 명작이 나와가지고 뭐 오스카 받아도 내가 어렸을 때 보던 게 짱인데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이 고약하게 읽으면 골든엑스에서 다 그 상대놈 달려가가지고 대가리를 받아 죽일 때 그 쾌감. 대쉬에서 가서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땅 그런 아오 아오 하고 죽죠. 맞아. 벽에 부딪히면 뒤로 쿵 하고
어벤져스 나와도 아 뭐 배트맨 나 크리스토퍼 놀란 나와도 아 뭐 잭 니콜슨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망 거대 망치 해보시네. 들고 있는 빡빡이 거인들 있잖아요. 초롱도 망치니까 때리는 애. 그쵸, 그쵸. 걔를 이제 점프해가지고 도끼로 싹 썰고 이거 돌기 붕붕붕 돌기 만화 고기 먹으면 피차고 거기가 그거 맞죠? 89년인가? 네? 뭐 골든엑스가? 그렇게 늦게 나왔다고? 아닌데 더 전일걸요? 훨씬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1메가도 안되겠네요 언니야 골든엑스? 아, 지금 골든엑스 지금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메모장으로도 플레이 가능할걸요? 대단하네요 근데 진짜 위대한 거네요 그런 운영으로 아니 진짜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임 만든다는 게 진짜 위대한 그리고 남자로 남자 전사로 항아리 10개 이상 먹은 다음에 네. 한번 쫙 해주고 용 불었을 때 그렇게 뭐지? 도끼 들고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는 이제 4개밖에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렇죠 이제 아 남자로 남자 아, 캐릭터로 딱 먹었을 때 그때 게임 얘기하면 밤샐 수 있어 진짜. 그때 게임 월드컵 하고 싶다 열혈 시리즈 해보셨어요? 후니어 나오는 거 열혈 고교 열혈 축구 열혈 올림픽 안 해보셨어요? 네 아, 이렇습니다 더블 드래곤은 더블 드래곤 했죠 해보셨죠? 부르치기 이거? 하고 던지는 거? 던지고 아 그거는 파이널 파이터인가? 체인으로 이렇게 체인으로 때리고 막 파이널 파이터인가 보다 그거는 더블 드래곤은 아 열혈을 안 해보셨대요 이분이 열혈 피구 짱이죠 열혈 축구하고 아 그 피구? 열혈 피구 있어요 그 큰 애들이랑 짝간둥이들이랑 있는 거? 무슨 소리야? 피고 그건 딴 게임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던질 때 빵! 막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수환... 피고지? 그건 무슨 피고지? 그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나 아는데 그거 하다가 할 때 레몬 그 게임... 하면서 던지고 막 나 그 게임 해봤는데 많이 오락실에 있었는데 오락실 얘기야. 아, 오락실 게임 원래 올림픽 하고 싶다. 세이브 축구. 닌자 베이스볼 얘기하면 밤새는데. 닌자 베이스볼? 네, 왜 그 야구 그 닌자 야구 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르세요? 빨간색, 녹색, 노란색 나와가지고. 야구는 스타디움 히어로죠. 아, 이분이 참. 녹색이 사기죠. 녹색 점프해서 돌리면 원 코인 클리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꽤 많이 하셨네. 다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만 떠달라고요? 어, 그만 오락실 월드컵 한번 해볼까? 오락실 게임 월드컵. 그러니까 오락실 게임 월드컵 한번 나 진짜 2주 찰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오락실 월드컵은 테트리스 같은 건 사실 안 껴주죠. 안 껴주죠. 네, 테트리스는 커플 게임. 아, 안 껴주죠. 세이브 축구 가야죠. 더블 드래곤 파이널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그거 WWF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또 철권 한국의 최강국인데 스파트 아 그만 떠들라고요? 죄송합니다 스파트 2가 우승했다 스파트 그만하래 자 가겠습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의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인플루언서가 되기엔 아직 한참 모자른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네, 인별 얼굴책 트윗땡 땡튜브 각종 SNS랑 핫하다는 거 다 하고 또 클하 클통령이었죠. 어 네, 완전 클하 완전 네, 대통령이었는데 유명인들에게 묻는 파란 표시는 왜 아무데도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뭐요? 그 짹짹이. 아 그래요? 짹짹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인별 이건 안 붙어 있죠. 어 신청해 보시죠. 신청이요? 한 7번 했어요. 아 까였어요? 7번 했어요. 7번. 그 거절 당했어요?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진작에 물어봤거든요. 일곱 번 했는데 보면은 내가 나온 뭐 기사, 뭐 무슨 뉴스 링크를 보내라고 그래요. 근거를 다 보내래요. 예예. 정성스럽게 보냈어요. 나중에는 까일 것 같아가지고 저장해 놓고 뭘 추가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안 돼.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아내가 인별을 잘 하거든요. 저한테 당신의 타임라인을 봐봐. 인별 쪽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관리를 진짜 안 하거든요. 뭐 차라리 뭐 이렇게 테마라도 있든가, 예. 아니면 뭐 피디가 예쁘기라든가. 근데 저는 관리를 전혀 안 해가지고 전형적인 그냥 관심 없는 아재 피드여서 안 되는 것 같아. 거기다가 뭘 올려야 되지? 아, 관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테마를 가지고 예쁘게 잘 해놔요. 관리 안 해도 그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그분들도 아주 유명한 분들. 저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 성조기를 올리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니, 아이디는 무슨 뜻이에요? 네. 엘마봄. 아, 저거요. 저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밤에 만나 그러다가 그때 썼던 아이디를 그냥 쭉 쓰고 있는 거야. 왜 뜻이 뭐예요? 엘마봄. 범은 이름 붙인 거고요. 예. 그때 저게 뭐였더라? 어느 나라 말인지 까먹었는데. 네네. 바다를 얘기하는 마린 할 때 그 뜻이거든요. 엘마르. 네. 예. 그때 이제 저하고 게임상에서 꽁냥꽁냥하던 어떤 유저분께서 예 지어줬어요. 바다 범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게 되네. 그땐 잘 될 줄 알았지. 그렇군요. 네. 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쓰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무튼 저는 SNS는 그냥 소통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뭐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SNS도 팔로우 많이 하시고 있고. 네네. 주변 지인들 홍보도 열심히 하시는데. 네. SNS를 보면 뱉은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활발하게 하는 SNS 활동에서 뱉은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땡큐고. 라이브 할 때마다 해요. 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놀러 오시거든요. 항상 꼬박꼬박 인사하고 콕 집어가지고 소통도 해드리고. 여기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죠. 할 말 없죠? 그래요? 와본 적이 없으니까 알 길이 있나? 몇 번 봤는데. 네, 네. 재미없죠. 웹툰 스쿨. 근데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잘 모르실 겁니다. 원맨쇼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 2시간 떠들어야 되니까. 네, 혼자 떠들고 사실 그 빈 그 방송용으로 뭐가 뜬다 그러죠? 네, 중간에 마가 뜬다 그러는데 공백이 없죠. 그 말을 네. 장난 아니게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틀어놓고 자면 막 효과음도 막 틀고. 아우, 장난 아니에요. 예. 저는 거의 원맨으로 한 4시간까지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를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오늘이 수능이었죠.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애를 정말 많이 쓰셨을 텐데. 그래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바로 수능맞이 독서실 빌런 월드컵입니다. 네. 네. 제티장에 미국식으로 땡튜브 한다고. 그렇죠. 미국에 있는 그 완전 인싸 땡튜버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거기? 장난 아니게 오디오 채우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꽉 채우고 뭐 막 준비하고 막 엄청 들이대고. 채팅창의 웹툰계 김영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어디 나라에서건 저같이 해야 재밌는 거예요. 자, 웹툰계 김영철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싫은데요? 그분의 길이 있고. 예예. 예. 저는 웹툰계 이종범입니다. 아, 그래요? 놀러오세요. 스탠딩 시다운 코미디하라고. 아, 하지마. 앉아서. 그건 조우민 예. 형님 거고요. 웹영철, 털영철. 예, 오고 있습니다. 막갈이 종범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정말 막간다. 자,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후보 발표해 주세요. 수능맞이 독서실 빌런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A조 후보 1. 뭔가를 계속 먹는 사람. 후보 2. 소리나게 의자를 계속 끄는 사람. 후보 3. 전화 문자 하는 사람. 후보 4. 볼펜 똑딱거리는 사람.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자면서 코 고는 사람. 후보 6. 신발 벗고 발냄새 풍기는 사람. 후보 7. 책상 흔들리게 다리 떠는 사람. 후보 8. 노래 흥얼거리는 사람. 아, 정말 하나같이 너무 쉬워하는 물론인데요. 예. 중간 보스가 없어요. 예. 전부 추정 보스인데요.
저도 독서실은 잠깐 다녀봤는데 네네. 빌런들을 견디기도 힘들고 네. 저랑 독서실은 정말 안 맞더라고요. 본인이 빌런일 수도 있다 생각 안 해봤죠? 저도 빌런일 가능성이 있죠. 오! 아세요? 저랑 그걸... 독서실에서 많이 잤거든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성숙한 자아예요. 근데 많이 잤기 때문에 코를 골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군대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코를 안 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수험생 나이에도 안 고르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 앞에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안 붙어있었으면 안 골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어쨌든 돈을 내고 자다 오죠. 그렇죠. 예. 근데 참 잘 오잖아요 원래. 엄청 잘 와요. 그러니까 돈 내야 가치가 있죠. 돈을 버린 게 아닙니다. 참 잘 오는 데 가서 자고 왔으니까 돈값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나이에는 아무 데서나 잘 자요. 아, 근데 그 지금이 유독, 문제지. 유독 조용하고 어둡고 하니까 참 잘한단 말이죠. 자, 하여튼 어제까지도 독서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빌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종범 작가는 수능 상위 1%, 0.1% 아닙니까? 0.1%. 어우, 되게 민감하네. 작가가 1%라고 너무, 써놨는데 아, 1%면 너무 여유롭게 잡으셨다. 두 문제 틀렸기 때문에 0.1%입니다. 1%도 잘하는 예. 거죠. 독서실 다니셨어요? 독서실 가본 적은 있어요. 가본 적은 있는데 주로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저는 거의 제가 있던 고등학교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밤 12시까지 막 다 애들 공부하고 있고 막 그래요. 거기서 많이 했죠. 아, 그냥 교실에서? 네, 교실에서. 자습을 했다? 그죠. 그걸로만 두 개 틀렸다? 주말에도 학교 갔네. 주말에도 학교 가서 했네. 아, 학교를 오픈을 했었어요? 쿨 개방 해놨어요. 1년에 명절날, 당일날 하루 해가지고 이틀 빼고 363일을 열어놓는 학교거든요. 네네. 고3 때. 그럼 가면은 아 징글징글하게 애들 다 와있어요. 와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슥 가가지고 이게 방해하려고.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아주고 이거 들어봐 이러면서 만화책 뿌리고 일단 만화책 야 신간 나왔다 그래서 뿌리고 공부하죠. SAT 두 개 틀렸냐고 하신 분인데 수능입니다. 수능입니다. 예. 자 그러면 수능 맞이 독서실 빌런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 뭔가를 계속 먹는 사람. 독서실에서 뭔가를 먹으면서 소리와 냄새로 공격하는 빌런입니다. 듣고 계시죠? 예. 탄성 의견은요 땅콩을 가져와서 와드득 까고 와작와작 씹어먹는데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이어폰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게 네. 본인 얘기가 본인은 녹여먹는다고 하는데 그죠. 결국 와그작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덜 받아. 그리고 거기서 꿀꺽. 예. 시간 맞춰 밥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음식 냄새 때문에 배고파지면 공부하다가 짜증나요. 반대 의견은요 배고파서 꼬르륵거리는 것보단 나아요. 꼬르륵거리면 신경 쓰이고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뭐 안쓰럽긴 한데 꼬르륵거리는 소리 때문에 막 되게 거슬리고 그럴 정도면. 아, 근데 가끔가다가 꼬르륵 소리가 꽈르륵인 네. 사람이 있어요. 있긴 한데 꾸르륵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 자체가 오래 못 버텨요. 네. 결국은 뭘 먹으러 나갑니다. 근데 이제 아, 본인 생각하시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다 너무 자기 자신의 얘기만 하지 마시고 꼬르륵은 10분 이상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본인은 한 2, 4분이면 나가겠지만 어떤 네. 분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공부하는 분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변에 팬이 끼칠 수가 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죠. 그 약간 속방구라 그러죠. 그 근데 제가 전문가잖아요. 진짜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아니라 꾹꾹꾹꾹꾹꾹 소리가 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나죠.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를 낼 줄 아시네. 이거 이제 다시 한 번, 다시. 아, 다시 아니요. 뭐야 다시. 요새 있어요. 아 제가 옛날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를 소재로 에피소드를 그렸어요.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 반응이 안 나온다. 이것도 휘파람은 안 되냐고 하신 분 있고요. 무슨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여기는 거예요, 군대 내무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 할 줄 알면 야, 해봐 이거. 전부 병장님이야. 예, 야, 해봐. 아무 소리 사람으로 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 독서실에서는 그 증세가 안 나옵니다 원래.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건 배고픔이고. 그렇죠. 근데 이건 보통 이건 약간 본인은 이쪽 빌런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요? 아닙니다. 저는 놀랍게도 네. 이렇게까지 식탐을 그 뭐랄까 주워 먹는 걸로. 한 거는 성인이 된 다음이고 학생 때는 그냥 먹을 때만 먹고 먹을 때 많이 먹었어요 대신에. 먹을 때 많이 먹고 주전부리를 막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하긴 옛날 사진 보면 지금까지 예. 않았으니까 예.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독서실 다닐 때 이 빌런이 한 분 계셨어요. 어? 근데 그분은 학생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는 아저씨였습니다. 아~ 제 뒷자리에 앉은 분인데 네네네. 그분은 일단 좀 안타까운 게 점퍼를 항상 입고 오시는 점퍼가 항상 그것만 입고 오셔서 그런지 아 여러 가지 속상해서 그러는지 예, 일단 좀 그 향이 안 네, 좋았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근데 제 근처에 앉으셨기 때문에 힘들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냥 아저씨 냄새구나 이러기 참는데 네네. 꼭 10시 근처에 네. 초코 팥땡을 꺼내가지고 네. 요거를 진짜 하나를 해가지고 진짜 조금씩 베어 먹어요. 아, 초코파이는 한 입이잖아요. 짠하다. 근데 그 나이 되면 당 떨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알잖아. 아, 아 이게 저 그 소리가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꼭 그 잠 깨려고 커피를 마실 때도 그리고 소리를 내세요. 꼭. 약간 세트이기 때문에. 예. 자, 아무튼 먹는 소리. 네.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소리나게 의자를 계속 끄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의자를 드르륵거리면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빌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뭐가 잘 안 풀리면은 의자를 뒤로 뺐다가 넣었다가 엄청 왔다 갔다 신경 쓰이게 하고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 주의를 주기도 애매하더라고요.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반대 의견은요.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날 수 있는 소음이라서 참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요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도서관 주최 측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소음 안 나게 하려고 되게 많은 것들을 의자 밑에 넣거든요. 이렇게 뭐 꽂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쪽에다 건의를 하면 퇴치 가능, 예방 가능한 빌런입니다. 그렇죠. 독서실에서 특히 이제 의자를 끄는 소리. 이게 도서관 같은 데는 은근히 그 백색 소음이 꽤 많은 곳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네. 독서실이 문제죠. 독서실은 근데 대부분 실내잖아요, 실내. 그 부직포 같은 느낌의 이 의자 밑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어요, 테이프가. 그거 다 붙여놓으면. 테니스공. 테니스공 우리 때고. 테니스공. 그 우리 때죠. 껴놔야죠. 요즘 누가 그래. 요즘은 그 천원샵 가면은 다 팔아요. 네모나게 돼가지고 그 부직포 같은 테이프 있어요. 테니스공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집에 새로 산 의자들에다가 그 부직포 테이프 다 붙였거든요. 네네. 소리 나요 결국은.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왜 테니스공을 그 싫어하냐면 제가 그걸 꼽아봤기 때문에 항상 저도 저 알바를 항상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예. 학생 때도 독서실비를 안 내는 대신 독서실 총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테니스공 여러 개를 이렇게 잘라서 쪼개서 끼는 걸 하셨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새 걸로 하나요 그거? 헌 걸로 하나요? 그때는 헌 거를 어서 받아오셨는데 이렇게 부족한 거를 사오셨어요. 그럼 새 거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쪼개가지고 꼭 꽂아야 되니까. 그 테니스공 새 거는 좀 꼬락내 나잖아요. 그죠. 특유의. 네. 약간 그 이상한 고무 냄새 나죠. 예. 그거 꽤 힘듭니다. 그 다 하고 나면은 약간 머리 아파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가 되게 아파요. 이거 잡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예방 가능한 미션이다. 빌런이다.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전화 문자 하는 사람. 조용한 독서실에서 소근대는 말소리와 전화 진동 소리로 신경 쓰게 하는 빌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조용히 말하면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속닥거리면서 통화하더라고요. 다 들립니다. 땡톡이 어찌 나오는지 제 책상에도 진동이 계속 오는데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반대 의견은요. 조용히 짧게 통화하는 정도는 이해 가능한 것 같아요. 시험 감독관이 설명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참아지더라고요. 이분은 뭐 돌을 닦는 분이신가요? 아니 독서실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고요? 통화는 일단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네. 이러면 되잖아요. 통화는 절대 안 되고 바로 끊어야지. 무엇보다 이제 진동 소리. 너무 싫죠. 깨똑 이 소리. 깨똑도 요즘은 진짜 비매너죠. 완전 비매너죠. 그냥 진동도 아예 무음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인데. 네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막강한 빌런입니다. 진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문자 소리 이렇게 치는 소리. 그리고 그거 소리 안 나게 해놔도 손톱으로 소리 다 나거든요. 그렇죠. 툭툭툭툭 나요. 이렇게. 나요. 그거를 또 계속 해요. 대화하고 있어. 멈춰주세요. 이거 열받죠. 아 열받죠. 진동 소리 그리고 못 견디죠. 힘듭니다. 뭐 정말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예. 제일 열받는 거는 진동이 와서. 의자 끄는 소리 내면서 나가서 통화하고 들어오면서 먹을 거 사가 줘. 자기 뭐 자기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열받네요.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볼펜 똑딱거리는 사람. 볼펜을 똑딱똑딱 소음을 유발해서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빌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고 듣는 사람만 고통이에요. 소리가 작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예민한 사람 취급해요. 그 볼펜 소리 박자에 맞추고 있는 제가 너무 싫어요. 합주 합주. 네. 반대 의견. 볼펜 똑딱똑딱은 뭔가 불안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해도 됩니다. 본인이 좀 똑딱거리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 똑딱이에요. 네, 있어요. 100%입니다. 그 다리 떠는 거랑 몇 개 네. 세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심리학적으로 있어요. 이게. 이해해달라는 사람은 네. 본인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딱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볼펜은 저처럼 이제 돌리다가 떨어뜨리는 거. 아, 와장창. 차라리 좀 잘 돌리든가. 잘 돌리든가 좀. 네. 꼭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네. 굴러가는 떨어뜨려. 소리. 떨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그거 가지러 가 또 의자를 빼. 맞아요. 가지고 오면서 먹을 거 먹죠. 약간 연계기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어떤 분에게는 이게 한 번씩 귀에 꽉 박히기 시작하면은 네.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별거 아닌 소리도. 참고로 그거 볼펜 네. 똑딱이는 거 네. 넣을 때가 짜증나세요? 뺄 때가 짜증나세요? 뺄 때 자꾸 이렇게 흥겨울라 그래요. 흥겹게 빼요 사람들이. 딱 빼는 게 아니고 튕하고 튕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킹받습니다. 그 저걸 넣는 소리랑 빼는 소리랑 이제 구별해서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집중해가지고 뭐가 몰입해 있는 상태에서 안 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안 돼서 괴로울 때 들린단 말이에요. 맞아. 마치 그거는 불면증 그 고통받는 분들이 수도꼭지에 물 떨어진 소리 있죠. 네. 그거 없는 소리 다 들려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이다. 약간 고통이 두 배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배디어천가 듣고 2부에 A조 4강 진출팀을 결정하겠습니다. 뭐가 될 거냐 약간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잡음을 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독서실 가면은 민폐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배텐 월드컵.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수능 맞이 독서실 빌런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가 오늘이 수능이었는데 잘들 보셨길 바라고 일단 A조에서 뭔가를 계속 먹는 사람, 소리나게 의자 끄는 사람, 전화 문자하는 사람, 볼펜 똑딱거리는 사람 네. 이렇게 4강 진출을 결정해야 되는데 네. 뭘로 보십니까? 저는 전화 문자하는 사람은 죄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자주 있진 않겠죠. 하지만 죄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볼펜 똑딱이는 사람은 지속되는 고통일 것 같아서 올리고 싶어요. 왜냐면 먹는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면 하루 종일 먹진 않아요. 이벤트로 먹죠. 잠깐 먹고 넣습니다. 네. 그리고 나눠줄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후하게. 이거 드셔보세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아니 뭐 그런 거는 이제 썸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뭐 감자튀김을 먹는다거나. 감자튀김을 독서실에서 누가 먹어요? 너무 구체적이었나? 아니 뭐 푸아그라 드시지 그래요. 너무 푸아그라. 구체적이었나? 아무튼. 뭐 탕목밥 드시지 그래요. 그런 쉐어 가능한 푸드 종류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정이 있잖아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쓱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 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어도 자리 옆에 앉는 사람이니까 쓱 요 좀 이렇게 예.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내가 먹는 걸 조금 같이 용인해주거나 아니면 같이 먹으면서 소리를 공방. 내자. 공방 때문에 예. 그죠. 빈땡 뭘 먹을 예. 때 한 두세 봉지를 해가지고 그렇죠.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거는 공유 경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자를 본인 얘기 계속 들려요. 내가 본인 얘기로 들려. 그 민심을 약간 그 옛날 선거처럼 이렇게 그렇죠. 민심 잡으려고 뿌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권 선거. 그 정도면은 저는 뭔가를 먹는 거는 빌런보다는 히어로가 아닌가. 본인이야. 이거 자기다 자기. 잔뜩 싸워가지고 칸 위에 뿌린다. 이거는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17세 여름이었다 배성재 이야기. 그렇죠. 내가 진짜 정말 좋다 독서실에서 독서실에서 얻어먹은 그 파이. 내가 진짜 이건 딱이다 딱. 보급관. 보급관. 네. 저는 전화 문자는 1위라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의자 끄는 사람도요 하루 종일 끌고 있진 않아요. 근데 볼펜은 아마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누군가가 제재를 가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노예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죄질로 3번, 지속성으로 4번 어떻습니까? 저는
의자를 끄는 사람은 이건 사실 지적할 만하거든요. 죄송한데 의자 좀 조심히 끌지 네.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내가 졸려란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저 죄송한데 볼펜 똑딱거리는 것 좀 신경 쓰거든요는 내가 되게 공부를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집중력 되게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볼펜 똑딱이 좀 더 미묘하다. 맞습니다. 저는 예. 공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전화 문자하는 사람 1위 볼펜 똑딱거리는 사람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뭔가를 계속 먹는 사람은 역시 여기 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 독서실 히어로 월드컵에 나왔어야 되고 아... 그렇지 지금 이 계절에 수능 계절에 붕어빵 금붕어빵 아닙니까? 그 비싼 걸 한 봉지 사다가 네. 한 보따리 사다가 두 마리씩 나눠준다. 네. 배급해준다. 얼마나 잠깐, 좋습니까? 아, 자꾸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눈빛으로 말하지 마세요. 공감 전혀 안 가니까. 너무 구체적인가요? 네. 두 마리. 전혀 공감 안 되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네. 마시고요. 누군가한테 히어로겠죠. 자, 두 번째 비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5번은요. 자면서 코 고는 사람입니다. 독서실 책상에 엎드려 자면서 코 고는 소리로 공격하는 빌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코 고는 박자를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골아야 될 타이밍이 안 골면 더 신경 쓰여요. 수면 무호흡증을 걱정하게 되죠. 코 고을 때 진동이 책상을 타고 느껴집니다. 독서실 자리 없어가지고 짜증나는데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코까지 골면서 잔다? 그 사람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열받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독서실까지 온 거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일 텐데 얼마나 피곤하면 코까지 골면서 잠들었겠어요. 수능 때 다 찍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 고는 분들이 댓글을 다셨네요. 반대 의견에 정말 이거 논리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네요. 독서실까지 온 거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 텐데 라고 말씀하셨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상하고요. 시험장 시뮬레이션이다. 이걸 이렇게 받아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뭘 해도 성공한다. 내가 보기에는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다. 쓸데 없는 걸 신경 쓰는 분일 수도 있어요. 쓸데 없는 거 준비하는 분. 이런 것도 다 테스트야. 언제가 반드시 쓴다. 약간 그런 분들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것만 신경 쓰는 분들 그러니까, 있어요. 환경 조성에만. 다 써먹을 때가 예. 있어 이러면서. 예. 어머니 저 뒤주형 책상이 필요해요. 언제 갈지 몰라. 예. 자 다음 후보. 후보 6번은요. 신발 벗고 발냄새 풍기는 사람. 발냄새로 후각을 공격하는 유형이며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빌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누구 발냄새인지 찾기도 힘들어서 항의도 못하겠더라고요. 순간 나인가? 착각도 했어요. 전 양말까지 벗는 사람도 봤습니다. 후각도 후각인데 보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발냄새는 말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반대 의견은요. 냄새는 무뎌져서 어느 순간 안 느껴져요. 본인인가요? 잠이 확 깹니다. 이럴 때 환기도 시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죄질이 너무 나빠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예방도 처치도 곤란합니다. 대처법이 없어요. 색출도 어렵지만 볼펜 똑딱이는 거 좀 조용해 주세요.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저기 발냄새가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지 찾기가 어렵지 않나요 일단? 찾았다고 치더라도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물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딱 아래 봤을 때 만약에 한 명만 슬리퍼도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양말이야 아니면 뭐 맨발이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색출이 되잖아요. 찾았다고 칩시다. 아, 가가지고 찾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아 물론 찾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렵죠. 안 좋은 힘든 거죠. 찾기 어렵다고 보고 이걸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괴상한 일이고. 아 근데 진짜 찾으러 다니는 건 이제 엎드려 다녀야 되잖아요. 진짜 약간 그 소시오패스처럼 그 왜 스프레이형 청결제가 돼 있잖아요. 네네.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발 양말에 대고 뿌려. 그리고 와. 이거 불가능하죠. 대박이다. 예. 발피아 게임 그죠? 발피아 게임 좋다. 예. 발피아 게임. 족국장 그죠? 그러면서 나는 시민입니다 하려면 냄새를 맡게 해줘야 되잖아요. 맡아봐.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독서실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광역 도발을 해야 되죠. 네. 아이 발냄새.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누군가 범인이 얼어붙게 만드는. 아니요, 그냥 창문 소리 없이 창문 열고 오고 막. 그걸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발냄새 나는 분들은 족피아.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족피아 재밌겠는데. 네. 자, 세족식 가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 뭐 성경에 나오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탈을 불러주면서 대야를 들고 와서 수건을 파지하고. 그렇죠. 예. 아, 근데.
그 실제로 왕왕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그 독서실 총무했을 때 받아요. 네네. 그러면 되게 조그맣게 잡혀 있는 볼륨으로 전체 공지를 하셨거든요. 얘기해줘요. 전 얘기해줬었어요. 여기 가급적 실내에서는 실내화나 이런 것들을 잘 쓰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와. 그러면 안 들은 거예요. 약간 짜증 섞어서 얘기하죠. 콕 집어서 비룸에 계신 분들은 꼭 좀 신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긴 있어요. 그래도 범인 색출은 어렵습니다. 색출은 안 되고 그냥. 예. 색출은 안 되죠. 자, 다음 후보. 후보 7번은요. 책상 흔들리게 다리 떠는 사람. 책상이 흔들리게 다리를 떨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빌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책상이 달달달 떨려서 필기 실수였어요. 이렇게 공책이 더러워지면 정말 짜증나요. 진동도 진동인데 다리 떠는 거에 계속 시선이 가더라고요. 시각도 빼앗는 빌런입니다. 다리 떨지 말라고 얘기해도 잠시 후에 또 떨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떠는 건가 봐요. 반대 의견은요. 지진은 난 상황. 지진이 난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나. 이렇게 상상하면 제법 멋있지 않나요? 반대 의견 분들이 대부분 약간 설정 중독이신 것 같아요. 한 인간이 댓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 약간 몰입력이 대단하신데요? 복 따라간다 라는 걸로 이제 다리 떠는 빌런들을 우리 조상님들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 따라간다는 얘기로 다리 떠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줬던 건데 그렇죠. 안 통하더라고요. 안 통합니다. 뭐, 이거는 달아나라고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다리 떠는 사람들. 심리학적으로 이게 안전행동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예. 마음의 어떤 안정을 주기 위해서 자꾸 반복하는 행동을 누구나 하나씩 해요. 누구는 뭐 코를 만지던 누구는 뭐 다리를 떤다 이게 있어요.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심장 펌프. 예. 피 펌프. 다리 떠는 게. 그래서 다리 떠는 사람은 다른 주변 사람들만 짜증나고 네. 본인에겐 좋대요. 긴장도 완화되고 네. 혈액순환에도 좋고. 저는 이제 옛날에 드러머였잖아요. 예. 그 주로 메탈 쪽 하시는 밴드 같이 이제 대기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드러머인지 딱 알아요. 더블 페달 밟는 발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하거든요 맨날. 네네. 너무 시끄러워요. 신발 밑창으로 트윈 페달을 밟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 보면 다리 떠는 게 상당한 소음이다. 진동이다 알 수 있습니다. 예. 발냄새도 본인에게 안정을 주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글쎄요. 본인에게는 안 낫지 않을까요? 뭐 발냄새 중독이라는 여러 가지 증세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자 다음 후보 후보 8번입니다 노래에 흥얼거리는 사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빌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저도 모르게 어느새 속으로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I'm your man 그럼 이제 수능 금지곡이 나오는 겁니다 딩디기디기디기 독서실은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잖아요. 혼자 콧노래 부르며 신나하면 얄밉기도 해요. 누가 암요일매 부르는데 저도 3일 내내 암요일매만 불렀어요. 이건 일부러 살포한 거죠. 네, 이거 아까 제가 보기에는 경쟁자 탈락시키려고. 인성질입니다, 이거. 네. 반대 의견은요. 아는 노래 나올 때만 좀 신경 쓰이고 모르는 노래면 아예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백색 소음이라 오히려 좋습니다. 콧노래 흥얼거리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 좋더라고요. 삭막한 독서실에서 잠깐 숨 돌리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함께 갖고 있는 타노스급 빌런이 계속 댓글 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모두 나였다. 그 모든 순간이 다 나였다. 예. 그리고 사실요 어떤 노래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불렀다는 것은 이미 죄질이 상당히 나쁜 빌런이에요. 보통 자잘한 흥얼거림은요 어떤 노래인지 잘 몰라요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미풍처럼 스쳐 지나가요 근데 아 이거 어떤 노래구나 알고 있다는 건 이미 돌풍경보 이거는 상당히 저질이 나쁘죠 독서실에서 휘파람 분 적 있습니까? 절대 없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경쟁자들 떨어뜨리려고 수업시간에 계속 휘파람 부는 거 아니에요? 야 독서실 총무였다니까요 총무는 따로 그 사무실에 있잖아요 거기서 좀 불었죠.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은 근데 보통 진짜 거의 못 봤고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약간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보통은 음악을 같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예. 약간 살짝 따라갔다가 나 좀 봐. 이렇게 알겠죠. 몰라요. 보통. 지각 있는 현대인이라면 예. 알겠죠. 나중에. 문제는 이제 그게 요즘 같은 완전 노캔 네. 이런 게 되는 이어폰이면 모르겠는데 네. 옛날 이어폰들은 보통 오폰형이고 또 헤드셋도 그거 아시죠? 그 스폰지만 붙어있는 헤드셋 헤드폰 네네네 네. 오버이어형이 전혀 아니고 네네네네네. 딱 귓구멍 근처에 가는 초록색
그 혹은 빨간색 그 왜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거 그 아, 눈알 눈알만 바로 가려지는 작은 안경 같이 그렇죠 귀에 구멍만 막아주는 그 수세미 예. 있잖아요 온 이어인데 그치. 헤드셋이 약간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있고 어렸을 때 입에 물고 있는 애기들용 그런 거 같이 그렇죠. 그런 느낌 동그란 거 그런 걸로 들으면 주변에 들리거든요 다 들리죠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그것과 들리죠. 함께 본인의 어떤 따라하기 이런 것까지 그 확실히 요즘에는 독서실 빌런이 있어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데미지가 케어가 되겠네요 네 데미지 캔슬링 자 그러면 비조 자면서 코 고는 사람 발냄새 그리고 다리 떠는 사람 노래 흥얼거리는 사람 중에 4강에 진출할 1, 2위를 뽑아보겠습니다 아 약간 그 출연 빈도가 너무 천차만별인데 저는 이 중에 단연코 만약 출몰한다면 제레벨 신급은 발냄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제레벨 신급. 범인도 못 찾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건 불편함이잖아요. 얘는 불쾌감이에요. 불편함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불쾌감은 이미 나는 컨디션까지 망쳤어요. 영혼에 약간 금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발냄새는 근데 우리가 군대 가봐서 알지만 순식간에 코는 적응을 합니다. 역치를 계속 뿜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본인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코에 휴지 껴도 들어온다고 하신 분인데. 근데 그거 아세요? 코에 휴지 껴도 어떻게 들어와? 근데 실제로 이게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제가 예. 알기로는 알고 있는 사람의 발냄새보다 모르는 사람의 발냄새가 1.8배가 더 불쾌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군대 내무실이면 다 아는 사이잖아요. 아니죠. 그 처음에 입소대대 갔을 때 거기서 신발 벗고 그 단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이제 침상 그 근처에서 냄새가 그 물 차오르듯이 킹스맨에서 그 물 차오르듯이 있죠. 그것처럼 냄새가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래서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마비가 돼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환기될 기회가 없이 늘 반복적으로 코를 때려주기 때문에 적응이 된 거고요. 네네. 문제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사라지면 다시 또 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아주 강력한 재해 레벨입니다. 네. 그리고 발냄새 심각하죠. 이거. 코 고는 사람은? 코 고는 사람은 진짜 자는 사이에 메모장 메시지 마음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사실 코 고는 사람이 나타나면 독서실에서는 그 오래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다시 깨우죠. 예, 응징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툭툭 건드린다거나. 아, 뭐 사장님이나 총무나 예. 이렇게 공권력을 도입하죠. 그렇죠. 자기가 안 가요. 공권력을 불러가지고 호출하면 바로 처리가 되죠. 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바로 되게 해결되는 문제고요. 네. 그리고 보통 엎드려 자던 사람은 한번 깨우면 다시 돌아눕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깨서 나가거나 바람 쐬고 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전환이 되죠. 제가 보기엔 코 고운 사람은 탈락. 네, 탈락. 강력하지만 탈락입니다. 네. 책상 흔들리게 다리 떠는 사람. 아, 이거 굉장히 불쾌하긴 한데 이것도. 네. 노래 흥얼거리는 사람이 드물거니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확정범이잖아요. 네네. 현장 검거 아닙니까? 이건 가가지고 죄송한데요. 독서실에서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되거든요. 네. 거기서 누가 아, 내가 노래 좀 부르겠다는데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리 떠는 사람은 어, 제가 다리를 떨었나요? 이럴 수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흥얼거리는 사람은 좀 봐주죠. 다리 떨기가 제가 보기엔 더 재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1위는 발냄새? 그죠. 아, 발냄새 빌런에 많이 나가셨나 보네요. 왜냐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무조건 하루에 한두 명씩 걸립니다. 아니 뭐 근데 다리 떠는 게 더 빈도상 많기 때문에 다리 떠는 게 1위여도 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냄새 1위, 다리 떠는 사람 2위, 4강 진출입니다. 거기가 맞아요. 지금 여기 잘못 붙이셨어. 예? B, A, E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같은 거라고 봐야죠. 어, 왜 여기 붙여요? 예. 잘못 쓰셨네. 아하, 개네. 자, 그러면 4강 대결. 전화 문자 하는 사람 대 책상 흔들리게 다리 떠는 사람. 어, 이거 제레벨 더빈데요. 상당히 강력한 보스급 더빈데. 네. 다리 떠는 건 근데 네. 이제 어쨌든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으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지금 떨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떨고 계시죠. 국민학교 시절에 짝기 책상을 같은 책상 쓰잖아요. 네네. 붙어있지 않은 거. 그죠 그죠. 그거 쓸 때 다리 떠는 짝꿍 만나면 이제 진짜 싸움 나거든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책상이 분리되고 그다음에 바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공이 잘 돼 있는 건물에서 하면 네. 다리 떠는 사람 정도는 내진으로 흡 뭐라 그러죠? 흡진? 흡동? 흡진? 흡동? 아 근데 사실 대장님도 다리를 많이 떠시는 편이잖아요. 저 잘 떨어요. 근데 이 부스 같은 데서 다리를 떨면 사실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죠. 모르죠. 왜 그러냐면 바닥재가 다르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막 책상에 떨릴 정도로 떨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노후된 시설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요즘 건물에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슬리퍼 신고 실제로 다리를 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어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문제죠. 슬리퍼를 발끝에서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죠. 아 네. 볼펜 떨어뜨리듯이. 예. 네. 떨어뜨리거나 딸그락거리거나. 예. 네. 네.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실내화면요. 진동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찰싹찰싹 때려요 바닥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나무로 돼 있거나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자체가 네. 조금 내진 설계가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왜냐면 복도 그 돌바닥 대리석 바닥 있잖아요. 네. 돌바닥에서 한 단계 높여요 보통은 방처럼 해놓으려고. 그럼 거기는 대부분 약간 구조 자체가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걸을 때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리 떨기가 사실 굉장히 안 좋긴 해요. 독서실에는 도서관은 괜찮죠. 도서관은 이제 신발 신고 그냥 외부에 있으니까 다릅니다. 독서실에서는 다리 떨기가 상당히 빌런 행동은 맞죠. 전화 문자 하는 사람. 출몰 빈도는 낮지만 극악의 보스죠. 극악의 보스. 근데 이것도 저 죄송한데 통화 나가서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거든요. 다리 떠는 분들은요. 본인도 본인과 싸우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나도 나와 싸우고 있고 나도 안 떨고 싶다고. 그때 사실 더 처치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리 떠는 사람이 서걱거리는 재질의 바지나 외투를 입었다. 아, 그러면 마바지 소리까지. 그죠. 삭삭거리는 소리까지. 아 마바지. 그죠. 예. 못 견디죠. 못 견디죠. 네, 지금 우리 PD님 외투 같이.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스튜디오 들어올 때 저런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네. 제가 항상 이런 재질의 옷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절대 이게 전혀 흡음, 소리 안 나잖아요. 흡음. 어. 예. 다리를 아무리 떨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하나 잡았다고 또 피하냐. 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전화 문자가 말도 안 되는 보스 몹이지만 빈도로 봤을 때 그리고 대처로 봤을 때 다리 떠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떨까요? 전화 문자 하는 사람은 사실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내규로 네. 만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내부에서는 전화 포함 문자까지 아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음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규정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치. 명백한 악은 처단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 숨어 있는 은근한 악은 어떻게 못해요. 맞습니다.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다리 떠는 사람 결승 진출입니다. 자 2위가 1위를 잡았어요. 야. 자 그다음에 발냄새 대 볼펜 똑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근데 볼펜 똑딱이 약간 네. 다리 떨기의 기술 변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볼펜 똑딱은 네. 바람막이 재질이라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추가될 만한 소음은 딱히 없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볼펜의 기종에 따라 소리 얼마나 다른데요. 그리고 그중에 가끔 극악한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약간 얌전한 애들이에요. 예. 네, 얌전한 애들이고 가끔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나온 장난감 아시죠? 희재 종류 예. 그런 것처럼 극악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뭐 청축 이 키보드 같이 네. 아주 쫀쫀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상당히 고통스럽죠. 진작에 아, 볼펜 똑딱이는 걸로 토하진 않잖아라고 속이 울렁거린다. 어, 맞네. 한 방으로 정리되는데요? 코에 향수를 뿌리면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제가 수염을 기르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뭘? 여기다가 그런 향수나 네. 어떤 그런 라벤더 오일 같은 걸 도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 아, 진짜 심신 안정에 끝내줍니다. 그래요? 잠이 안 올 때.
아, 진짜 짱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는 남들 진짜 부러워할 만큼 제가 만족하는 건데 잠이 안 올 때, 힘들 때, 무를 때 여기다가 라벤더 오일. 진짜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데 이게 윗입술을 털피죠, 털피죠. 움찔해 가지고 코랑 닿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따갑나요? 아니 부드럽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했어요. 윗입술 올려서 코 닿게 하는 장난을 초등학교 때 많이 하셨어요. 그것보다는 저는 원래 아랫입술이 두꺼워서 개인기가 있었어요. 뭐요? 아랫입술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볼펜을 다섯 개 가지고 꼽으셨어요. 아, 아랫입술? 잡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예. 오, 오, 이런 것도 잘하네. 근데 못하는 게 뭐야? 전 이거 볼펜을 다섯 개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원래. 오, 근데 이거 수염 때문에 예. 두 개밖에 안 돼. 아, 미끄러워서? 두 개밖에 안 돼, 이렇게. 아, 털로 인해서.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야, 묘기가 진짜 뭐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너무 미끄럽네. 이런 것도 잘하네. 네. 예. 이게 채찍수 입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야, 이 미제 입술이라서. 무슨 말이죠? 숟가락도 되나요? 젓가락 두 개는 돼요. 어, 그래요? 숟가락도 빼빼로, 숟가락도 웬만하면 되죠. 빼빼땡 되나요? 먹는 걸로 안 합니다. 예? 내가 먹어야 되잖아. 아니 그리고 드세요. 하지만 요거는 굉장히 제가 이제 사람들이 심심해할 때 한 번씩 보여주곤 해요. 술자리에서. 빼빼땡떼이도 다른데. 빼빼는 좀. 예? 먹는 걸 안 합니다. 저의 원칙이 있어요. 지켜주세요. 아, 원칙, 먹는 걸 안 해요. 원칙. 알겠습니다. 젓가락으로는 하지만 뭐 이렇게 빼빼땡으로 안 한다? 연필, 볼펜 다 돼요. 그래가지고 잡는데 얘기 내가 왜 했냐. 아무튼 간에 참 유쾌한 교수님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알겠습니다. 한 명은 터진다고. 한 명은 옆에서 꼭 터져. 자, 네, 발냄새 갈까요? 가시죠. 발냄새 결승 진출입니다. 자,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아, 다리 떠는 사람 대 발냄새 풍기는 사람. 한쪽은 슬프고 한쪽은 고통스럽네요. 아, 둘 다 슬프고 둘 다 고통스럽구나. 발 냄새가 나는 네. 거는 발을 씻었을 때도 결국 이제 독서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 신발 안에서 그렇죠. 뭐 이게 특히 뭐 손발에 유독 다한 증세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겨울 이런 데는 또 약간 그런 게 있고. 뭐가 더 불치병일까요? 다리 떠는 거나 그냥. 예. 아, 어렵네요. 발 냄새는 사실 관리 가능한 영역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다리 떠는 사람들은 사실은 스트레스 관리해주고 마음 편해지고 쫓기는 거 없어지면 좀 나아지진 않나요? 발을 묶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항상 떨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어떠세요? 안 떨으려고 노력하면 안 떨 수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나 뭐 학창 시절에는 저희 시절은 때리던 시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때리잖아요. 그쵸, 다리 떨면 갔다 또 다리 떨면 이게 허벅지를 자루로 예. 때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프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학창 시절은 잘 안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제 오히려 성인 된 다음에 네네. 떨고 베트남에서 많이 떨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다리의 허벅지를 묶어주는 밴드 같은 걸로 자세 교정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또 안 떨 수도 있죠. 하지만 발 냄새는 때리기도 애매하고 그죠? 막아도 침투한다. 고문 당하는 사람 수를 생각해라. 그렇죠. 책상 흔들리게 다리 떠는 사람은 양쪽 혹은 뒤 정도인데 근디죠. 근디. 예. 근디인데 발냄새는 광역들이죠. 그렇죠. 그 방에 모두가 고통받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죄질 이것도 그래서 한번 본인이 인식을 하면 네네. 충분히 이렇게 슬리퍼나 실내화 같은 걸로 봉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너희들의 후각 상피 세포 내가 알 바 아니다. 나는 지금 나의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더 중요해.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특히 비 오는 날 젖은 발냄새는 마스크를 뚫는다. 아, 근데 습기가 더해지면 더 괴롭죠. 그렇죠. 네. 이 두 개 합쳐지면은 최악이죠, 그죠? 그때부터는 확산이죠, 확산. 발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리를 떤다? 그럼 이제 엄청난 살포가 되는 거죠. 수학 시간에 확산이라는 걸 배워보셨죠? 예. 공기 중에 입자가 확산되죠. 그때부터 굉장히 죄질이. 그럼 오늘은 합의 판정으로 가시죠. 발냄새 갈까요? 가시죠. 자, 그러면 우승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맞이 독서실 빌라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합의에 의해서 신발 벗고 발냄새 풍기는 사람이 우승입니다.
발사능 너무 웃긴데요. 발사능. 예. 족피아. 그죠? 족피아, 족피아. 아. 진정한 공포죠. 네. 예. 자, 아무튼 사실 어떤 분께서는 어떤 예. 분들은 아, 나도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힘들다. 나도 힘들다.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룸메이트가 굉장히 애취증 때문에 발냄새가 심했던 친구 있거든요.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선물을 해줬어요. 뭘요? 풋 파우더하고 풋 스프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풋 파우더는 신발에 좀 뿌리고 흔들고 신으면 되고 풋 스프레이는 신발을 벗을 일이 있을 때 한번 싹 뿌려주면 돼요. 그렇게 충분히 주변 사람들 고통을 안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은 한번 제품을 좀 이렇게 예. 찾아보십시오. 발롱도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미군 용품 중에 풋 파우더 있다고 하신 분인데 그래요? 저 군대에서 배웠어요. 오 알겠습니다. 군대에서 보고 한국, 이런 게 있어? 한국군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네오반에서 발냄새 나면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다시 꽉! 맞습니다. 자, 저랑 이종문 작가는 카타르 월드컵에 제가 다녀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예, 광고 듣겠습니다. 언제 가시죠? 언제? 다음 주요. 아, 조심해서 갔다 오십시오. 검은 머리 한국인. 사실 미군 부대에서 진짜 많은 아이템들을 배우긴 했네. 외계인은 고문하는 나라니까. 어떤 그 장교가 훈련하는데 신발도 군화다 그걸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 탱크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꿉꿉해요. 냄새나고. 거기서 배웠죠. 두 가지 버전을 따주세요. 첫 번째 스텔라장의 빌런입니다. 이거 바로 이어서 끄고 없는 버전으로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11월 17일 목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텔라장 빌런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배성재 텐 목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돼요? 네. 아, 진짜. 야한 꿈꾸세요. 아까 두 개 하는 거 못 봤어. 아, 이 수염 가운데 요거 때문에 너무 인프리트가 나아졌어. 두꺼우시구나. 아래 수염 제일 두꺼워서 네. 이렇게 뒤집으면 수납이 돼요. 이거 수납. 진짜 신기하겠다. 아, 진짜. 다른 것도 도전해 보셨어요? 조금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 하나 됐었거든요. 제일 힘이 센 데가 가운데인데 이게 봉인됐잖아요. 이게 손오공의 긴 고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봉인돼. 뭐가 좀 부드러운지 이거 느낌이 좀. 뭐가 제일 수치스러울까? 뭘 올려요? 이거 수치스럽나요 이게? 아니 뭐 어떤 뭘 꽂아야지. 아 담배 다섯 개 꽂으면 진짜 수치스러워.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하얀색 다섯 개가 잘 이렇게 있습니다. 아 사진 찍을게요. 네. 아 작가님은 웃음 드리기가 너무 쉽네. 좋네요. 웃음 드리기 너무 쉬운 분이에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발냄새는 사람이 독서실 안에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근데 진짜로 제보 들어오면 방송해 주고 막 그래요. 뭐라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광역으로 방송을 해서 스스로 네 죄를 좀 알아라. 이렇게 겪어보지 못해 가지고 발냄새. 그러니까 그 발냄새가 납니다. 막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한다니까요. 그 실내에서는 가급적 비치된 실내화나 뭐 본인의 실내화를 꼭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네.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비치된 실내화 신으면 다 오염시키는 거죠. 솔직히 말 그것도 그래요. 그 자기 이름 쓴 실내화 같은 거 있기도 하고 하니까. 진짜 무슨 이러는 사설 감옥인데 사설 감옥. 자기 아 사설 감옥 하는. 우리 피라냐 어르신들도 또 한동안 못 듣겠네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작가님 네? 챙겨가세요. 올려? 자 이제 우리 바로 이제 끌까요? 네. 끄겠습니다. 끄겠습니다. 네 끌게 선배님 끄겠습니다. 아 이거 저 괜찮아요. 저 진짜로